창의적인 신산업 모델을 개발한 물류 스타트 기업에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국토교통부는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와 공동으로 유망한 물류 스타트 기업을 발굴 지원하고자 2017 물류 스타트업 데모데이 행사를 개최합니다. 데모데이란 스타트 기업이 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사업 모델을 설명하는 행사를 말합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7년 이내 창업자를 대상으로 혁신을 주도할 물류 스타트 기업을 모집합니다. 입상 기업에 대해서는 소정의 상금이 수여되며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다양한 사업 지원 기회를 부여하게 됩니다. 참가 신청 기한은 7월 21일까지며 신청 방법은 인천창조센터 누리집을 참고하면 됩니다. KSG 뉴스 배종환입니다.